2022년 2월 27일 주연절 후 8번째 주일 광석교회 소식입니다. 광석피플 사화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 되었습니다. 광석피플에 소개된 아름다운 가정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석교회의 많은 온라인 콘텐츠를 보시며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광석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투쓰리 풀카운트가 지난 주일 청소년부와 유치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혼란한 시기이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유아부와 유년부, 소년부가 겨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성경학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 성서대학이 3월 첫째 주간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의 고급 과정을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열매 과정과 일반 과정인 위대한 복음, 한눈에 꿰뚫는 구약 역사서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층 로비에서 등록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이번 성서대학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3월 2일 다음 주 수요일 재해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을 위해 매일 홈페이지에 사순절 말씀 묵상이 업로드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묵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